KF-21 전투기 UAE 공군 도착. KF-21 전투기 생산라인 록히드마틴과 어깨나란히 세계 정상급. KF-21 전투기 세계 3위 기술 확보, 미국도 놀란 혁신적 최첨단 생산라인. 쏟아지는 수출 물량에 K-방산 기업들이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섰다. 올해에만 공장 증설과 신규 고용에 수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게 방산업계 전망이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가 올해 5천억 원 안팎의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한화시스템은 2024년까지 경북 구미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옛 한화의 구미공장 용지 89,000m 2로 생산 기반을 확장 이전하고 이곳에서 250여 명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중장기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상반기에 창원 3, 사업장 생산 라인을 늘릴 예정이다. 공장 증설에 맞춰 인력도 추가로 채용한다. 지난해 8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 문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섰다는 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설명이다.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생산설비 확충에 2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방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존 수주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UAE의 천공물 수출하는 LIG 넥스원도 구미공장 증설을 시작했다. 2025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1위하우스에 첨단 무기체계 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동유럽과 중동,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한 국제 정세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생산 역량 제고와 첨단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고 말했다.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방산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경남 사천 공장 증설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KAI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KF-21과 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에 대비하고자 공장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풍산은 폴란드에 탄약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정부 기업에 K9 자주포용 국산포탄, K2 전차용 전차탄을 만들 수 있는 탄약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2. 도약하는 K-방산 5천억대 대규모 투자 시동. 쏟아지는 수출 물량에 K-방산 기업들이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섰다. 올해에만 공장 증설과 신규 고용에 수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게 방산업계 전망이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가 올해 5천억 원 안팎의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한화시스템은 2024년까지 경북 구미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옛 한화의 구미공장 부지 89,000m 2로 생산 기반을 확장 이전하고 이곳에서 250여 명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중장기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올해 상반기에 창원 3, 사업장 생산 라인을 늘릴 예정이다. 공장 증설에 맞춰 추가 인력도 채용한다. 지난해 8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 문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 능력 확충에 나섰다는 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이다.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생산설비 확충에 2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존 수주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UAE의 천공물 수출하는 LIG 넥스원도 구미공장 증설을 시작했다. 2025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1위 하우스에 첨단 무기체계 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LIG 넥스원 관계자는 동유럽과 중동,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안한 국제정세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생산 역량 제고와 첨단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고 말했다.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방산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경남 사천 공장 증설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KAI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데다 KF-21 과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에 대비하고자 공장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풍산은 폴란드 탄약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정부 기업의 K9 자주포용 곡사포탄 K2 전차용 전차탄을 만들 수 있는 탄약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풍산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계속 논의하며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KAI 강구영 사장 올해 2050년 매출 40조 원년 매출 3.8조 수주 4.5조 목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이 올해는 2050년 매출 40조 원 달성의 원년으로 매출 3조 8천억 원 수주 4조 5천억 원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KAI는 강구영 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경영 계획을 설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강구영 사장 설명에 따르면 KAI는 내년에는 매출 3조 5천억 원, 수주 10조 8천억 원, 2025년에는 매출 4조 1000억 원, 수주 10조 4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KAI의 지난해 매출은 2조 8천억 원, 수주는 8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매출 목표는 국산 완제기 수출과 민수 물량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향했다. 강 사장은 향후 5년간 2027년까지 제품 개발에 7,100억 원,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4,600억 원, 미래 신기술 확보에 3,30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KAI는 제품 개발과 관련해 KF-21의 성공적 개발을 완료하고 소형 무장헬기 LAH 양산 상륙 공격 헬기 소해 헬기 개발, 민수 완제기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개발 참여 등에 5년간 7,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어 친환경 항공기 개발, 무인전투기 개발, 독자위성 플랫폼 개발 등에 4,600억 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무인자율 등 신기술 업체 투자와 우주, 소프트웨어 업체 인수합병, 디지털 역량 자립화 등에 3,300억 원을 투자한다. KAI는 이후에도 미래 수익 확보를 위해 2028년에서 2032년 3조 원, 2033년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5에서 10% 수준으로 투자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 사장은 KAI의 도심항공교통 UAM 개발과 뉴스페이스 투자가 경쟁업체보다 4에서 5년 정도 늦었다며 연구개발 R&D에 집중 투자해 30년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 퀀텀 점프, 급격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KAI는 퀀텀 점프를 위해 차세대 무기체계인 6세대 전투기와 친환경 수송기, 차세대 고기동 헬기, 민군 겸용 미래항공기체, AAV 독자위성 플랫폼 위성 서비스, 우주탐사 모빌리티, 활용 솔루션 등 6개 대형 사업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수하고 1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강 사장은
KAI가 6개 사업을 한 번에 출발하는 것은 4에서 5년 동안 출발이 늦었기 때문이지만 현재 KAI는 함께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며, 지난 침체기 동안 기술 축적과 기본적인 핵심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적극성을 띠고 있어 출발에 무리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6세대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다르게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6세대로의 성능 개량이 쉽다고 밝혔다. 이어 수송기는 올 하반기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와 함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2040년에서 2050년 연대에는 민간 중형 여객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대형 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고기동 헬기 개발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내재화 및 기술 자립,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개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고속 고기동 헬기 플랫폼 확보 추진과 수리온 핵심 구성품 개발, 수리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등을 진행하고 2030년부터는 고기동 헬기 체계 개발 및 전략화를 추진하고 성능을 개량한 수리온과 마리논 등을 양산하기로 했다. KAI는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견인을 위해 수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집트 사업에 집중하고 특히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강 사장은 이집트와 현재 전투기 4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많게는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며 UAE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진출은 올해 잘 준비해 내년부터 400, 600대 규모로는 20조 원의 수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